안녕하세요, 김생민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이야 멀리서 왔네요. 미국에서 닉네임 폴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Hi Paul, can you speak English? Long time ago when I was young, blah blah.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재활치료사입니다. 결혼을 했고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전문직의 맞벌이? Think great! 매일같이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밖에서 대충 저녁을 먹고 집에 가서 답 없는 가계부를 적고 절망하다 잠에 듭니다. 이게 뭐죠? 밖에서 밥을 먹고 답 없는 가계부를 적어요? 외식을 하니까 가계부에 답이 없죠. 외식 스튜피드! 그러다 오랜만에 동창회를 갔죠. 동창회를 갔어요? 되도록이면 친구를 안 만나는 게 좋거든요. 친구를 만나면 돈이 드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학창시절 절친이 인간 축소 프로젝트인 다운사이징을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다운사이징? 몸을 줄인다고요? 남들은 키 크고 싶어서 난린데 몸을 줄여요? 아무래도 스튜핏 냄새가 나는데요. 친구는 무척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몸을 2744분의 1 비율로 줄이니까 집의 크기도 먹는 양도 줄어들게 된다더라고요. 게다가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박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몸이 2744분의 1로 작아지면 말이죠. 주거비는 당연히 확 줄고요. 보드카 한 방울이면 만취가 되니까 슈퍼 그레이트! 롱패딩 20몇만 원짜리 살 필요 없이 양말 한 짝으로 겨울을 버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친구의 추천으로 최근 레저랜드라는 소인도시 박람회도 다녀왔습니다. 몸을 축소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레저랜드는 1억이 120억 원의 가치를 하고 300평짜리 대저택을 6,3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재산 목록을 한번 보죠. 부채와 퇴직금 저축액을 계산해보니까요. 1억 5,200만 원 갖고 계시고요. 몸을 줄이는 절실함을 보여서 축소를 한다면 이분 125억 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십시오. 뭘 망설이십니까? 그런데 아 불안하네요. 뒤에 어떤 반전이 있다는 얘긴데요. Do you understand that you will undergo the permanent and irreversible medical procedure commonly known as downsizing? 김생민 씨, 저 어떻게 하죠? 이런 고민 100번 이해합니다. 폴님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폴, 몸을 줄이는 절실함을 보인다면 돈이 늘어납니다. Hey, how's everybody doing today? Same as it ever was. Something very big is happening. Something top secret. 생민 씨 죄송한데 엔딩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액션. No pain, no gain. 몸은 다운사이징, 돈은 업사이징. 1월 극장에서 만나요. 나 다음 스케줄이 어디죠? 내일 부산 촬영 있어서 지금 출발하셔야 해요. 그냥 페덱스 불러줘요. 2,500원이면 내일 아침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Downsizing takes money pressure right off. We live like kings. In Leisureland, your $100,000 translates to $12 million. Pretty nifty, huh? Let's go for it. Welcome to the good life. 작아진 세상. Something very big is happening. Something top secret. 뜻밖의 위험. I finally have a chance to do something that matters. 새로운 기회. Big land of opportunity. Downsizing, 1월 대개봉.